가계부 작성에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지출과 이제 수입을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통장을 이제 쪼개드렸습니다. 혹시 MC님도 통장 쪼개기 아시나요? 저 몰라요. 잘 모르시죠? 네, 저는 돈만 네. 쪼갤 줄. 아,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께서 잘 모르시지만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알 것 같은데 네. 통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월급 통장,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통장, 세 번째는 이제 비상금 통장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월급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지출과 이제 변동 지출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자동이체 통장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항상 월급 통장은 제로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 통장은 우리가 쓰는 생활비 통장이라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월급 통장과 이제 생활비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자금을 네. 이제 제2의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통장으로 쪼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급 통장이랑 소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으로 통장을 쪼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비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요? 유부남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일반 통장보다 사실 비상금을 마련하기가 네. 상당히 어렵다라고요. 아마 유부남님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비상금 얘기하면서 입꼬리가 쑥 올라가셔가지고 저 너무 웃겼는데 저 진짜 궁금합니다. 대체 유부남들은 어디에다가 숨기는 거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양말. 양말이요. 그다음 책, 그다음 기저귀까지도. 기저귀요. 네. 아 기저귀까지 뭐 비상금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럼 정재용 전문가님도 비상금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유부남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가는데 전문가로서 좀 더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이제 소비 통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제 통장으로 나의 소비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 예산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훨씬 더 내가 이제 이 소비 통장을 잘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예산을 잘 활용하고 아껴 쓰고 나면 이제 그만큼 저축의 비율도 이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 통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통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비를 좀 이렇게 정해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월급에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20에서 30%로 자신의 생활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혹시 MC님은 생활비가 잘 남나요? 그 남는 걸 또 이렇게 또 저축을 하시나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요. 진짜 반갑다 했는데 없어졌어요, 바로.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도 네. 다 이제 왔다가 잠시 스쳐간 네. 인연처럼. 스쳐가버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잘 모은다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쓰는 습관에는 잘 되어 있지만 이제 이렇게 모아두는 이제 저축의 습관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에 있어서 쓸데없는 이제 기출을 안 생기고 이제 계획적으로 모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에서 30%라는 수치는 이제 내가 생활하는데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20에서 30%는 굉장히 적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적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도 월급이 3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으로 여기서 이제 30%로 이제 이야기했을 때 네. 했을 경우에는 얼마죠? 죄송해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뭐 이제 그냥 300만 원으로 네. 했을 경우에는 이제 90만 원 정도고 그리고 이제 330만 원이면 이제 99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쓰는 내가 혼자 쓰는 이제 90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꽤 아껴 쓰면은 잘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비 통장 다음으로 중요한 통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아까 이수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네. 유부남들이 제일 공감하는 비상금 통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중요하군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비상금 통장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 특히 이제 20에서 30대 분들은 이제 직장을 이직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크죠. 그리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쓰는 이제 지출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걸까요? 경조사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시나. 네. 네. 경조사비가 이제 가장 네. 큰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놓는데 실질적으로 만일에 내가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제 생활비 통장으로만 이제 의존한다면 네. 이달에 내가 쓰는 생활비가 진짜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경조사비를 써야 돼 5만 원 정도 나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하죠. 그렇죠. 네. 네. 엄청 이제 부담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이 생활비 통장에서 그리고 내가 버는 이제 월급에서 3배에서 6배 정도는 이제 비상금 통장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금 통장이 또 그런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군요. 자, 지금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장 쪼개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 30대 직장이신 분은 어떤 식으로 통장을 쪼개드렸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보시면은 월급, 소비, 비상금 통장으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현금 흐름도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의 생활비를 최근 3개월간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요. 6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었고 잉여 자금이 발생된 10만 원은 비상금 통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만의 현금 흐름 시스템을 준비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불어나는 가계부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통장이 있긴 한데 어떻게 쪼개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772로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신청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